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언과 행동은 성희롱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인권위원회 박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명백하게 이건 성희롱이다라고 밝혔죠.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권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명백한 결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병인 비대위원이 네. 앞선 여가부 장관 전임자 중한 분은 국회에서 나와서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끝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뿐 아니라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3차 가해 고통을 주기도 했고요. 한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적시하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가 하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온 천하에 이뤄졌던 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일들이 너무 긴 시간이 흐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나타나서 나와서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입장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제발 좀 이런 식으로 2차, 3차 가해하는 일들을 좀 멈춰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죠. 얼마 전에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층 사람들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박원순 전 시장의 명확한 성추행 혐의들이 재판 결과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매듭짓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혹시나 진영이 무너지라 감쌌던 정치인들이 있다면 제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세상 열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꼭더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장애영 의원 용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자 조간신문 다 보면 정의당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재창당, 완전히 당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장애영 의원 입장에서 고민과 걱정이 컸겠죠. 본인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본인이 몸담고 소속된 정당에 대한 이 불투명한 미래 등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에 잘못되고 우리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만큼 과거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제발 두번 다시 이런 일들을 없이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인권위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만큼 2차 가해나 피해자에 향한 도 넘은 공격 등은 어느 쪽이든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